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굉장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의 비리 의혹 첩보를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이 전달했다는 그런 이런 내용인데요. 정치 공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명 타다금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서서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시죠.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최초로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던 김경진 무소속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요즘 뭐 타다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셔가지고요. 네. 주위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네. 자, 이 타다금지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개정안, 이 보류되면서 난항을 좀 겪는가 싶었는데,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그동안 타다의 불법성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하셨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입장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만 가지고도 네. 타다의 불법이 워낙 분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제 생각하고 똑같이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타다 운영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법원에 기소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워낙 이제 견강부회의 논리를 끄집어내면서 뭐 법조항이 애매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아예 그런 주장에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법 개정안을 저도 제출을 했고 네네. 민주당에 이제 박홍근 의원도 제출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택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한 27만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도 공급 과잉 상태인 겁니다. 현재도? 예예. 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지금 2부제, 3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승객분들은 아침 출근 시간이나 또는 저녁 퇴근 시간 또 술 한잔 하시고 이제 자정 무렵에 귀가할 때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라고 이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시간대 세 개의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그냥 택시들이 다 길거리에 서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택시 전체도 국가 전체적으로 감찰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타다처럼 렌트카들이 실질적인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국가 전체의 대중교통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어서 이거는 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 네.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 타대 불법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다를 좋아하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실제로 타다를 타보신 분들은 일단 실내가 넓고 쾌적하다. 또 뭐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 또 손님들의 요구에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좀 순응한다. 또 기사님들이 말을 걸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타다는 가지고 있지 않은 택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이게 이제 이 탑승객들은 전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못 느끼시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타다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하지만 택시는 완벽하게 이제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전체 안전망의 측면에서 보면 타다 기사는 매일매일 일당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하루살이 그 일당제 고용 운전 기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정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크고 그분 개개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대조, 그 일하다가 산재 생기면 산재보험 대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 같은 경우 비교적 조금 편안한 마음에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과도 없어야 되고 음주운전도 안 했어야 되고 네. 몇 년 이상 무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진단서도 내야 됩니다. 혹시 전염병 고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타다 기사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한 보호가 타다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련되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승객분들 입장에서 타다가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나 위험성이 타다 차량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어떤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승객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타다의 좋은 점만 보고 아, 왜 국가가 이런 산업을 막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회도 그렇고 국토교통부 정부도 그렇고 아 타다 지금 서비스 자체 좋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하시라. 다만 택시와 같은 이런 세이프티 안전장치의 조건을 가지고 이 영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이고 정부의 방침인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의원님께서는 이 국토부가 타다를 봐주려고 한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네. 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이런 반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협의점 해결을 위한 해법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건 해법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타다 회사 자체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억지 논리이기 때문에 현재의 좋은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택시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과 안전을 위한 잠재적인 장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네. 전제가 뭐냐면 택시를 전제로 해서 택시의 법적 면허를 받고 현재의 타다와 같은 영업을 하시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타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고 지금 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하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법 체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한 어떤 형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다에 대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뭐 검찰 출신이고 또 특수수사에 조의가 있으시니까 우리 의원님께서요. 이 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될 것 같은데 네. 요지 자체가 백원우 민주연금 부원장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체포를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없다 이런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근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백원우 이제 민정비서관 말대로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통상적인 첩보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네. 이 첩보를 그냥 경찰에 이첩을 했고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했었는데 검찰이 지금에 와서 이 수사의 어떤 적법성 여부 또는 정치 개입 논란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현재의 수사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네. 민정비서관의 얘기고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 이제 그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이라든지 언론 보도의 예. 내용을 가지고 보면 왜 이게 굳이 청와대로 접수가 됐을까? 그냥 경찰로 곧바로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청와대로 접수가 돼서 청와대에서 이게 2차 파명되는 형태를 취했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나타난 저 기사를 보면 이건 제가 이제 검찰에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부 언론 기사를 가지고 보면 정식 공문을 통해서 그냥 서류로 청와대에서 경찰로 발송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예,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이 파견되어 있는 경찰관을 직접 통해서 경찰관이 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그냥 직접 친히 갖다 주었다는 거거든요, 보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들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런 과정으로 이게 전달이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런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라는 거 하는 내용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보면 이게 보고가 됐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 얘기는 이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보고 받은 적은 없다라는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백원호 비서, 이제 첫째는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는 만약에 보고가 있었다면 백원호 비서관에게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런 여부.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은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경찰에서 보고 의무도 없거든요. 보고 의무가 없죠. 네. 예. 그러면 보고가 됐다면 보고 의무 없는 상황을 굳이 경찰이 왜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까? 그다음에 보고가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사건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입장 표명이 경찰에게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좀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지금 들려나온 그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초에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수사가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 무혐의가 그렇죠. 아니냐 이제 이런 네. 그런 의견이 있었다죠. 최초에 네. 경찰관은 이제 수사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연유로 해서 이제 배제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보면 이게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인 선거에 관여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첩보가 들어왔는데 경찰에 이첩을 하고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검찰과 의견이 달랐을 뿐인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되겠죠. 네, 의원님께서는 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진행 방향도 뭐 영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백원 비서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검찰이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뭐 언론 보도만 보면은 그런 의구심이 들까라는 그 생각도 합니다만 만약에 뭐 의원님께서 이 수사를 하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수사가 어차피 불가피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이 수사를 뭐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책무고요. 일단 이제 네. 김기현 전 시장이 고발장을 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쟁점 상황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첩보를 받아서 내려보냈고 또 수사 과정 중간중간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수사 방향과 관련한 일정한 지시라든지 의견 피력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법법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거 이것이 뭐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완료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울산지검에서 이제 경찰청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지금 울산경찰청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관련자들 또 상당수의 관련자들은 사실은 지금 서울에 직장이나 주거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를 울산지검에서 하는 것이 원칙에 맞겠지만 서울지검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첩보 문건을 애당초 최초 작성을 했다 누가 했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의원님 네. 감으로 보시면은 어느 쪽에서 작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감을 말씀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청와대의 어떤 민정수석실에 누가 이 첩보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누구와 접촉을 해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경위로 해서 이 접촉이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공무원의 정치 선거 관여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판독할 수 있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울산검찰 쪽에서 말이죠. 불기소 결정문을 99쪽을 작성을 했는데 보통 뭐 세 쪽에서 다섯 쪽 정도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불기소 결정문을 99쪽 아주 뭐 방대한 양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수사를 가장한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송인택 전 검사장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검찰에서 보기에는 이게 워낙 이례적인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범죄가 성립하기 힘든데도 경찰이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 지휘하는 내용을 경찰이 사실상 거부하면서까지 굳이 억지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영구히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기록 자체, 수사 기록 자체를 지금 영구 보존 자료로 네. 지금 지정을 했다고 어제 송인택 전 검사장이 그렇군요.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아주 분명하게 남기기 위해서 90몇 쪽짜리 결정문을 쓰도록 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어제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결정문이 그렇게 길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네. 그 부분 아마 이 송인택 전 검사장 얘기 들어보면 분명하게 좀 이 상황이 파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이 파장이 자칫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사르른 판인데 여당에서는 4+1 공조 시작됐습니다. 무소속이신데 의원님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부의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이게 올라와서 표결이 될 것이냐, 수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네. 선거법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지역구를 250석으로 해서 한 3석 정도 줄이는 안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찬성할 의향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만 이 공수처가 현재처럼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에 한정한다. 네. 라고 한다면 그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든지 간에 저는 이 그런 어떤 현재까지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사실은 현재의 수사지휘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실상 검찰의 얘기를 이 지휘를 안 받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김기현 시장 사건 관련해서도 송인택 검사장이 검찰이 경찰에 지휘를 했는데도 경찰이 검찰 수사 지휘를 거부했다 뭐 이런 어떤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그런 어떤 현장 상황이 발생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반대표든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또 타다금지법 관련해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